이게 첫 점이 중요해. 오늘 하루 일진 상담 손님 중에 어떤 사람이 오느냐? 서른아홉? 네. 둘째띠? 생일이 언제라고 그랬지? 11월 26일이요, 양력. 음력은 모르지. 음력은 10월 22일일 거예요. 뭐가 궁금해? 금년부터 바꿔야 돼, 모든 게 뭐. 네, 요즘 뭐 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들어서 그 지금 바이러스가 아직 안 잡히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뭐 많이 벌어놓은 돈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벌어놓은 게 있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네, 자꾸 세요. 요즘 들어서 더. 요즘이 아니라 작년부터 제대로 밑이 빠졌다. 작년부터 제대로,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20년, 19년이지. 19년부터 제대로 밑 빠져가지고 꼴랑꼴랑 샌다. 양친 다 계셔? 맞아요. 네, 다 계세요. 같이 계시냐는 말씀이야. 아니요, 따로. 그래서 물어본 거야. 지금 그럼 자네는 누구랑 저는 지금 아버지랑. 살아? 어머니는? 어머니는 재혼을 하셔가지고 지금 대전에 몇년 전에 집을 지으셔서 내려가셨어요. 가끔 소통을 해? 예, 뭐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죠? 59년생이세요. 니하고 띠동갑 두 바퀴네. 근데 원래는 태어나신 게 58년도에 태어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어머니는 연세가 어떻게 돼?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한살 어리세요. 어디셔? 지금은 그냥 경자생 쥐띠? 법적으로. 네. 쥐띠? 그렇지. 돼지하고 쥐 같았으면 어떻게든 사시는데, 개하고 쥐였으니까 아마 못 사신 게 맞을 거고. 뭐가 궁금해? 돈 세는 게 궁금한 거야? 그것도 그렇고요. 제가 굳이 딱히 결혼 생각은 없는데, 결혼 생각은 없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언제쯤 하게, 언제쯤? 네. 미친 거니? 왜요? 서른아홉이야, 너. 네. 아, 근데 저는 딱 이거거든요. 물 결혼. 건너갔지. 늙은 너를 누가 데리고 가?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있겠지. 있지. 한 사람이 아내가 될 거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될 거니까 바쁘다, 늙은 나이에. 아, 진짜요? 1, 2년 내로 너한테 많은 변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금년 신축년이 변화의 기점이고, 예를 들어서 뭐 마음은 네가 뭐가 이렇게 바빠? 돈도 안 되면서. 너 어떻게 오늘 왔냐? 상담하러? 원래는 너 원래 궁둥이 붙일 시간도 없어. 뭐 쉬는 날도 너는 매사가 바쁘고, 매사가 급하고, 매사가 초조해. 그좀 널널하게 좀 놓고 살아. 급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안될게 되고, 될게안 되고 그러진 않아. 마음을 좀 편히 가지라는 거고. 그리고 아무리 아홉수전이라는 게 무섭긴 하지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작년보다 금년이 훨씬 나아. 그리고 금년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가 이제까지 해왔던 거를 변화를 가지라는 거거든. 그리고 관을 제대로 쓰라는 거거든. 관을 쓴다는 거는 공무원은 아닐 거 아니니? 너 공무원 같은 건안 하잖아. 네, 이렇게 머리가 썩 좋지는 알어, 그거는. 그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노력하면 될수 있는 거야. 관을 쓰는 형국이다. 그럼 관하면 공무원이 가장 첫 번째인데, 공무원 아닌 국. 그럼 네 일을 해야겠지. 장사를 하건 사업을 하건. 그럼 뭐 사업은 너무 거창하고, 장사를 해야겠지. 코로나가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할 거고, 하반기 9월, 10월쯤이면 또 추춤해질 거야. 그랬다가 또 추우면 또, 그러니까 구대기 무서우면 장못 당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코로나가 분명히 내가 기도로 받은 건 그래. 후반기 되면 지금 한참 이제 접종도 시작했잖아.
그치만 후반기 돼서 또 찬바람이 돌 때는 변이라고 할 수도 있지. 그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야. 난 내년까지도 계속 이게 코로나가 계속 내년도 좀 우리를 힘들게 할 거라는 거 보고 있고. 그랬거나 어쨌거나 네 밖으로는 정해져 있어. 코로나로 세상이 힘들어지고 각박해지고 모든 금 돈이 묶여 있고 하더라도 그래도 너는 뭐라도 해야 돼. 주종이 뭐니? 주종이라고 하시면 하고 네가 있는 하는 거. 거? 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 의류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의류면 옷? 네. 어떤 옷? 보세 옷이요. 보셈은 그 중고? 아니요. 그건 구제고요. 수입? 뭐, 수입하기도 하고, 아니면 일반 그 동대문이나 밤시장 같은 데서 국산 제품들 가져다가 판매하고. 괜찮지, 그런 것도? 재고 부담이 있어도 같이 마진은 좋을 거 아니야. 근데 요즘 같아서는 원래는 저도 제 가게를 해볼까 했었거든요. 조그맣게라도. 근데 이제 바이러스가 너무 오래 가니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해봐. 준비해. 시작해. 아, 잘 될까요, 그럼? 안될 건데 하라고 하겠니?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해서 가게도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너무 작지도 않아야 되고 추석 세고 해라. 추석 세고요. 추석 전으로 해도 되겠어. 주워들어온 건 있는데 만약에 가게를 하면 어느 쪽에서 해야? 네 근처에서 별로 멀지 않다는데 어디서 하는 거야? 아, 지금 매장이 있는 데는 반포예요. 반포는 조금 세나 이런 게다셀 것이고 사당 뭐 이런 쪽 사당 아니면 뭐 이수 쪽뭐 이런 쪽 사당동 그쪽이 더 낫겠다. 왜냐면 같은 대로를 갖고 있지만 그길 건너 차이가 조금 심하니까. 보세라는 게 그게 비싼 거 아니잖아. 뭐 비싼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타켓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거는 아니잖아. 좀 반반인 것 그래? 같아요. 네, 되게 물건이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비싼 쪽으로는 가라고 권하고 싶진 않고 그러려면 뭐좀 떨어지지 않고 퀄리티가 높지 않고 그런 제품부터 너희 아버지 기관지 안 좋으시냐? 갑자기 네. 몸 관리 많이 하시라고 그래. 연세도 얼마 안 드신 것 같은데. 아니, 그것 때문에 좀 신경도 많이 쓰여요. 왜냐면 천식이나 기관지 이런 쪽에 되게 안 좋으셔. 이것 때문에 너희 아버님이 58년 개띠 같으시면 태어난 나이가 금년이 굉장히 안 좋거든. 근데 내가 전보다가 이렇게 너희 아버지께 실릴 정도면 니네 아버지 되게 안 좋아. 관리 잘 하시라고 그러고 또 더군다나 요즘에 또 꽃가루도 날릴 거고 좀 있으면 아마 이게 치명상이 될 거니까 마스크 두개세개 쓰고 다니시라고 그래라. 관리 잘 하시라고. 제가 2019년부터 이제 돈이 많이 빠져나온 게 그때 아버지가 기관지도 안 좋으시고 하시는데 택시 하셔? 뭐 하셔? 아버지는 그게 원래는 그 공사 현장에서 철골이나 이런 거 예전에 자기 인테리어를 하시다가 사기도 많이 당하시고 이러셔가지고 사람을 너무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혼도 당하시는 거고. 요즘에는 솔직히 저는 어떻게 보면 돈을 믿지 사람을 그렇게 믿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자본주의가 그렇게 만들어 가기도 하고. 그럼 그게 맞는 거고. 네, 그래서 니네 아버지가 너한테 배웠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거를
옛날 진짜 뭐 조선시대처럼 구두개혁으로 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문서로 남기고 주먹구구 시키지.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진짜 되게 오래 알고 지내신 분이라고 해서 그냥 구두개혁으로 해주시고 막 이러니까 왜 택시를 하냐고 여쭤봤냐면 영마가 그냥 도져서 어디 한 군데 가만히 못 계시는 것 같이 보여져가지고 물어본 거야. 아무튼 아버지 되게 안 좋으시다. 19년도에 한번 이제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일하는 사이에 이제 병원에 실려가셨었거든요. 애가 되게 안 좋다고 하는 거는 언젠가 우리네 부모님들이 떠나시기도 해. 영원한 건 없는 거야 세상에. 근데 너희 아버님 이제 64세밖에 안 돼. 64세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거야. 나이가 이 정도로 점을 보다가 너희 아버님 안 좋은 게 실려서 내가 이렇게 목이 메이고 이 정도면은 봐, 너의 아버님에 관한 거 얘기하고 나니까 감쪽같이 내가 이런 거 안 하잖아. 기침이 있고 이런 거. 이게 무당이거든. 아까 내가 최초에 이거 카메라 돌기 전에 초상이 있었냐고 물어봤지. 네. 초상이 있을 거로 내가 얘기를 지금은 바꾼다. 너의 아버지. 그 정도로 되게 안 좋으셔. 제가 조금 미안한 거는 아버님 생신이 언제니? 음력으로는 5월 5일이세요. 금년에 네가 장사 못할 확률이 꽤 높아지는구나. 아버지가 태어난 자체가, 아버지는 사주 자체가 외로우심을 잔뜩 갖고 나오셨어. 아버지가. 그건 뭐냐면 너가 딸일로 네가 있기도 하겠지만 어디다 대고 자기 속내를 비춰줄 데가 없어. 얘기할 데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갖다 많이 믿고 배신을 많이 당한 거거든. 그거는 뭐 너희 엄마한테도 마찬가지고 엄마는 크게 실망을 하셔서 아버지한테 실망해서 떠나간 형국이라면은 아무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건 외로운 팔자인데 외로운 팔자대로 살다가 좋은 거 못 보고 생을 거의 마무리 단계시라고 보여지고 네가 하루빨리 네 일을 하라고 권해주고 싶은데 아버지가 아마 발목을 잡지 않을까 싶다.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병원에 조금 오래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병원비며 뭐 이런 게 계속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병원비 하면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긴 하는데 병원비 하면 보험이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이제 병원비 나가고 퇴원을 해서 이제 집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이제 그 동생 너 하나 있지 않아? 네? 동생. 동생 없어요. 남동생 하나 없어? 아니요, 남동생 없어요. 분명히 너네 남매일 텐데. 남매는 맞는데 오빠가 있었는데. 그치. 네. 그러니 네가 무슨 결혼이고 무슨 연애고 진짜 가장 노릇하고 어쨌든 아빠하고 살아야 되고 원래는 너무 싫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엄마한테 가서 살았으면 되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았을 거예요.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뭐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엄마. 여보세요? 코드가 안 맞으세요. 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엄마가 너가 만약에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해라.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가족이기도 하고 그 혈연이기도 하니까 어쩔 때는 아빠가 너무 싫은데도 자기 주장도 못하고 그 화풀이를 저한테 하니까 너무 싫은데도 이렇게 안쓰러우니까 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안쓰럽건 어쩌고 간에 너도 모진 소리 다 난리잖아. 나쁜 놈아. 할 소리 다 하고 네 부도 하고 받아주고 하고 그게 정이라는 거야. 그게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너도, 좀 정신 좀 차렸어. 너도 뚜껑 열리면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 대하듯이 친구 대하듯이 너부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서로도 너도 그런 말 하기 싫잖아. 근데 너도 모르게 부하가 치밀을 때는 앞뒤 안 거리고 이렇게 얘기가 하게 되는 거거든. 이게 부딪힘이야. 이게 충이라는 거고 서둘러서 네 일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아버님은 안 좋은 거는 거의 90% 이상을 내가 보는데
그랬을 때 상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싫든 좋든 만약에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떠나가시게 되면은 자식들은 3년간 죄인이라고 그랬어. 그렇게 3년간 죄인인데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 새롭게 네 일을 개업한다, 새롭게 시작한다 말이 안 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좀 서둘러서 이 얘기는 서둘러라는 거는 사업자라도 미리 내라는 얘기지. 가게를 갖다 유당도 얻어서 이거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왜냐면은 상이 들어왔을 때 초상이 들어왔는데 네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장사를 시작하는 거는 우리네들 무당이 칼날 위에서 춤추는 거나 똑같겠지. 그러니까 초상이 들어오기 전에 네 일을 갖다가 먼저 문서화 만들으라고. 그게 비법이고 그게 하나의 피해가는 비방술이야. 그리고 금년에 무조건 바꿔야 돼 너는. 어떤 걸요? 너 일이 아까도 얘기했잖아. 저도 얘기했듯이. 네. 남의 밑에 있었으면은 이젠 네가 네 거 해야 돼. 얘가 너는 사람을 쓰고 막 할 생각은 하지 마. 직원을 하나 네 혼자는 못 하니까. 근데 직원을 쓰려면은 아예 그 직원한테 기대감을 내려놓고 써. 이 이유는 뭐냐면 네 눈에 드는 사람이 없을 거니까. 알겠니? 요렇게 좀 더 해주고. 거네요? 어? 어떻게 보면 못했다는 거네요. 못된 거보다. 네. 너는 하나 이렇게 사람 타고 오면은 저 사람이 싼 걸 살 사람인지 보고만 갈 사람인지 입어보고 지랄하고 갈 사람인지 너는 그냥 느껴지거든. 굉장히 그게 너는 그냥 이건 다시 말해서 바꿔 얘기하면 신기에게도 가까워. 삼촌과 같이 그런 게 많거든. 그런 사람한테는 특별한 능력이지만 너가 성견지명이지. 어떻게 보면 니네 가게 문을 들어오는 사람은 같은 것부터 너는 읽어도 되니까. 그리고 많은 걸 살, 넌 그냥 느껴. 그냥 너도 모르게 느껴지어서 그냥 그 사람한테 좀 살 사람한테는 너가 더더욱 친절하게 하고 아닌 사람한테는 그냥 거의 뭐 지금 뭐야 그냥 형식적으로. 그 다음에 너가 사람을 잘 봐. 그러니까 네 밑에 네가 가게를 갖다 하나 차리게 되면 네 밑에 분명히 너같이 좀 싹싹 해주고 하는 사람은 왔으면 좋겠잖아. 너를 지금 데리고 있는 사장은 너로 인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복인 거야, 너희 사장에. 근데 너는 그 사람의 복이 없어. 다시 말해서 네가 가게를 차리면은 너처럼 열정적으로 해줄 사람을 못 만난단 말이다. 그러니까 그건 뭐겠어. 사람의 기대감을 네가 안 갖다 보면 네 스스로 더 뛰겠지. 그치? 얘한테 맡겨놓고 밥 먹는 시간도 뭐 한 시간 뭐 밥 먹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스스로 더 뛰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인복이라는 게 별로 없어, 자네가. 저요? 응. 저는 인복도 없고 돈도 없고 남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도 나보다 낫잖아. 왜요? 넌 그래도 결혼할 거야. 새끼도 아, 진짜요? 새끼도 둘 있을 거야. 근데 저 잘 살아요, 결혼하면? 너 금년부터 바뀐다는 얘기를 잘 들어. 네. 이 꼴랑 너 50도 안 됐어. 40도 안 됐어. 그치? 넌 근데 터닝포인트가 지금부터 금년 신축년이 될 거야. 네. 처음 찍고 나서부터 가는 형국이니까 좋아지는 형국이니까. 얼마나 좋아. 다행이에요. 뭐가 다행이야. 네 복이 그렇다고. 단 어떤 사람은 밑에 사업이나 장사나 이런 거는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어. 사람이 벌어주는 거야. 근데 넌 그 복 없으니까 네가 더 뛰라는 거야. 아. 간단해. 알겠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삼국지 보면은 유비가 있고 유비 밑에 제갈량 관우 장비가 있었잖아. 유비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야. 사람 뛰어나기는 제갈공명이지. 동묘, 남묘, 여기 우리나라에도 사당이 있잖아. 그 옛날에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좀 형님의 이런 반열이 있다 보니까 동묘, 남묘 이렇게 사당에 가면은 제갈량하고 관우장은 모셔져 있어. 근데 유비는 안 모셔져 있어. 웃기지? 왕은 유비가 있거든. 왜 그럴까? 그냥 첫째라는 이유로? 아니지. 특별하게 없는 거야. 삼고초려란 말도 제갈량 때문에 나왔고 명장이라는 거는 또 관우 때문에 나왔고 네. 뭐 여러 가지 그 우화나 그런 게 그것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네가 유비는 아닌 거야. 너는 제갈량인 거지. 그러니까 제갈량 밑에 제갈량 같은 또 후배가 있었으면 제갈량이 왕이 됐을 수 있겠지. 근데 제갈량은 왕이 안 됐거든. 그러니까 더 뛰라고. 그리고 아버지는 많이 안 좋으시다. 많이 안 좋으시니까. 혹시 올해 이렇게 나쁜 게? 얘기했잖아, 90% 이상이라고. 그리고 내가 얘기하다가 내가 내 몸에 직이라고 그래. 내가 이렇게 받는 거를. 내가 이렇게 직이 받을 정도면은 심각해. 아, 그러면 그냥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좀 기분 전환 좀 시켜드리고 이러면. 기분 전환이 아니라 우리 무속에서 보면은 대수대명이라는 일이 있어. 일종의 그것도 굿인데. 살아있는 닭에다가 아버지가 입던 옷을 입혀서 우리가 그 닭을 갖다 먼저 보내든가, 아니면 통돼지에다 아버지가 입고 있는 옷에다가 입혀서 우리가 뭐 화전이라 해서 불로 이렇게 좀 이렇게 무속적인 행위가 그런 게 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였죠. 효녀이긴 분명해. 근데 잊지 마라, 뭔 일이 터지기 전에 아버지가 5월 5일생 같으면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 서둘러서 너 일도 준비하고 얼른 아까 얘기했잖아. 사업자라도 우선적으로 내고 그러려면 뭐 가게 같은 게 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니네 사장도 네가 오래 있지 않을 거라고는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원래는 사장은 몇 살이야? 사장님이 저랑 같은 나이에요. 근데 원래는 여기 매장에 있으면서 지금 동대문에다가 그 도매를 또 하신다고 그거 한데 저보고 맡아서 해보면 어떻겠냐고 물어봐서 제가 밤에 일하는 건 싫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 밤에 일하는 건 피곤하다. 근데 그거는 너가 능력이 되고 네가 그만큼 믿을만 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제 일을 하는 거잖아. 근데 다시 말해서 너를 밑에 직원으로 있는 사장은 너 때문에 돈 많이 번다니까. 근데 넌 그거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큰 거보다 알차게. 그리고 너는 손님뿐만이 아니라 너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굵직굵직 뭐 도매하는 사람이라든가 네 물건을 좀 많이 떼어가면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넌 그런 신뢰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는 시작과 동시에 너무 움츠리지 마라. 이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멈춰있다고 하지만 멈춰있지 않아. 주말에 차 얼마나 막히는 줄 아니? 한강 시민공원에 봤냐? 혹시 뉴스에 나오는 거 봤니? 한번 그 주말에 내가 여기서 지금 뭐야 어디 지금 통일로 쪽까지 갈 일이 있어가지고 올림픽대로 타고 왔더니 그렇게 많이들 나와있더라. 돗자리 깔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무리 무서워도 다 돌아. 다 놀러 가고 다 할 거 해. 그러니까 너무 움츠리지 말고 질러. 너 그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너 만약에 질러 가지고 안 되면 나한테 와. 내가 너 혹여라도 마이너스 줬다 그러면 내가 조금 보태 줄게. 이 얘기는 그만할 네가 그럴 일도 없다는 뜻이야. 그리고 얘기했지. 39년 빨리 너는 터닝포인트에서 덤을 찍는다는 건 너가 이제까지 남의 밑에서 네가 뭐 어떻게 보면 이 터닝포인트에는 아버지도 속할 수 있어. 엄마도 뭐 제가 하셔가지고 엄마도 계시긴 하지만 그냥 아빠나 너나 비슷한 게 뭔 줄 아니? 너 혼자라는 거. 아빠도 혼자라는 거. 알겠어? 무슨 말 뜻인지는 알지? 이 점에서 점 찍고 너의 삶 너의 미래를 개척하는 게 아마 신축년 금년일 거야. 굉장히 좋아. 단 여기 부모님의 아버님이 좀 너무 초상이라는 단어까지 쓸 수 있을 정도로 나오니까 서둘러서. 인명은 제천이야. 좋아지실 방법은 없을까요? 네 얘기했잖아. 그런 것 좀 한번 해보라고 권해는 주고 싶다는 거. 아무튼 열심히 살아봐. 네 인생이 금년에 굉장히 응원을 해주고 싶을 정도로 좋아. 알았지? 네. 시집, 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거야. 아, 진짜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제가 낳은 아이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 시집이 됐잖아요. 시끄러워. 아, 그래요? 왜 아니냐면은
무조건 하나는 네가 산모의 고통, 엄마의 고통을 너도 느껴야 되니까 그게 보여지니까 네 새끼는 하나 무조건 낳을 거야. 왜? 네가 원치 못하게 굵기를 했나 봐. 인과응보라는 말 있지. 너도 그걸 좀 당해야 되긴 하나 보다. 아무튼 이름도 모르지만 화이팅이다. 좋아. 이쁜 얼굴에다가 운세까지 좋아서 기분 좋다요. 얼굴도 못생기고 운세까지 나쁘면 내가 오늘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알았지? 가자!